자, 그다음에는 이제 평등원칙 나오죠. 응? 평등원칙은 우리가 뭐 상식적인 의미로 접근해도 되지. 평등원칙은 뜻 읽어보면 첫째 줄에 행정작용을 할때 특별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두째 줄, 그 단어 밑줄 불합리한 차별 금지된다는 거죠. 그 밑줄 쳐주세요. 평등원칙의 핵심 단어 불합리한 차별 금지. 그러면 불합리한 차별 금지 다른 말로 바꿔서 또 표현하면 뭐는 허용한다는 말이 돼?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등 대우는 허용한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다 사람들을 다 똑같이만 대우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등 대우하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불합리하게 차별 대우하는 것만 금지지.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자. 이거 차등 대우하는 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허용되는 현실의 사례. 뭐 장애인 우선 주차 구역 뭐 이런 거, 그렇지? 응? 그런 거는 허용되잖아. 그렇죠? 또 국가 유공자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주고 취업에 우선 보호해주고 막 이런 거 있어. 그런 거 합리적 이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이 평등 원칙은 하나 더 의미가 내포돼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차등 대우를 허용하더라도 그게 또 과도하게 차등하면 안 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차등 대우를 해야지. 그럼 예를 들어서 뭐야? 응? 그 국가 유공자에게 뭐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준다 해도 뭐야? 너무 많이 주면 이것도 또 평등 원칙이 많이 돼요. 응? 가산점을 어느 정도 우선 일반 수험생에 비해서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 주는 건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해도 너무 과도하게 많이 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다 판결로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중에 의해서 야,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평등 대우해달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 인정될 수 있대 없대? 그것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거를 좀 각색해 보면 이런 말이 되지. 야, 어떤 A라는 사람에게 영업허가를 내줬어. 행정기관이 어떤 사람 A에게 영업허가를 내줬는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그 영업허가가 위법한 영업허가였대. 그런데 우리 좀 이따 신뢰보호원칙 공부하겠지만 누군가한테 위법한 영업허가를 내줬는데 이게 유지될 수도 있어요. 위법한 허가가. 그게 이제 국민의 잘못 없는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위법한 허가가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도 똑같은 종류의 영업허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나도 이 요건이 안 맞아서 내가 허가를 신청을 못했었어. 근데 보니까 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요건을 못 갖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예전에 허가가 돼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걸 보고 나도 그러면 허가해줘. 신청했더니 행정위원이 이번에 어떻게 돼? 당신 허가 요건이 구비가 안 됐기 때문에 허가 안 됩니다. 허가 거부. 그럼 나는 뭐 해? 아니, 그럼 저 사람도, A라는 저 사람도 허가 요건 구비가 안 돼. 저 사람은 그러면 영업허가 내줬고. 응? 그럼 나도 똑같이 평등 대우해서 나도 요건 못 갖췄더라도 허가 내줘야 이게 평등 원칙에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면 이게 통할까? 이게 허용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돼? 위법한 영업허가를 계속 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럼 법치행정은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네. 예전에 해왔던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했던 조치가 적법하게 해준 거였다면 나도 그와 똑같은 상황이니까 나한테도 똑같이 해줘 하는 게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만 예전에 누군가에게 해줬던 조치가 위법이었다. 그럼 위법도 평등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나한테도 위법한 영업허가 내줘 이렇게 요구할 권리까지는 인정될 수 없고 행정위원도 그렇게 해줘야 될 의무는 없다. 응? 그래서 그거 알아두고. 응? 그다음에 근거는 가볍게 여러분들이 헌법 11조. 눈으로 한번 읽으세요.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죠? 누구든지 여자냐 남자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뭐그 내용을 갖고 시험 문제 내는 건 아니고 이 행정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을 할 때만 아니라 뭐 국회에서 입법, 법률 만들 때나 우리 법 집행행위인 행정을 할 때나 법원이 재판할 때나 다 뭐야? 헌법의 평등 원칙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국가 자격에 다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응?
평등원칙, 헌법 10조. 자, 특별한, 뭐, 그건 없는데, 역시 위반이, 그냥, 그 다음에는 별로 큰 논점 없어. 평등원칙에 안 맞게 행정조치를 하면, 당연히 위헌이고 위법이 되는 거지. 응? 그럼 소송 걸리고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건 나머지는 넘어가고, 그러면 판례. 자, 판례 알아보기. 평등원칙의 의의 1번. 외울 건 아니고, 평등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읽고 가죠. 뭐라고 했어요? 평등권. 평등권이라는 우리 국민의 권리는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공권력 행사주,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그러면 이게 평등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 조치가 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즉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는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응? 그러니까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이렇게 취급하는 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등대우다. 뭐 이런 의미죠.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들 밑으로 가면 이제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인정된 사례 나오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1번이다. 1번. 뭐라고 그랬어? 시장머리가 당직 근무 대기 중 심심풀이로 돈을 걷지 알고 점수 따기 화투놀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저 충청남도 어디 당진이가 어디에 이제 공무원들이 4명이 모였어. 그날 이제 밤에 야간 당직 근무 조야. 응? 4명이 모였는데 아직 당직 근무 시간 되기 전에 전이야. 좀 지루하니까 뭐 했대, 여기 돈을 안 걸고 화투 쳤대. 근데 이게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무원의 뭐 성실의 뭐 품위의지 뭐 여러 가지 의무 위반했다고 징계를 하는데, 웃겨. 넷이 똑같이 화투 쳤잖아. 그럼 넷을 같은 정도로 징계를 해야 되잖아. 물론 다르게 징계할 수도 있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중에 제일 상급자, 이 사람이 다른 공무원들은 아유 하기 싫어요 하는데도 안 하면 너 죽여 막 이래가지고 강제로 상급자가 강요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수밖에 없었다, 하급자들이. 이렇게 되면 상급자는 더센 징계를 해도 그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등대우라고 할수 있어. 근데 이 사안은 특별하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넷이서 상하급자 넷이서 다 같이 그냥 하자 뭐 이래가지고 한 거야. 그런데 넷이 화투쳤는데 세 명은 가장 가벼운 징계를 내렸어. 견책이라고 막 꾸짖고 반성문 써 이런 거야. 응? 그런 정도의 징계야. 뭐 근무하고 월급에 아무 지장은 없어요. 응? 근데 징계를 받은 기록은 남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야, 승진하는데 제한 걸리고 그래요. 응? 6개월, 이거 6개월 지나기 전에는 승진 안 돼요. 견책이라는 가장 가벼운 징계를 받아도, 응? 호봉도 안 오르고 막 이런 약간, 그래도 제일 약한 징계야. 세 명한테는 가장 약한 징계였는데 유독 한 명한테는 뭐 했어? 제일 센 징계를 했어. 파면. 공무원 파면되면 공무원 잘리고 퇴직금도 반밖에 안 나와요. 이게 제일 센 징계거든. 아니, 생각을 해보자. 넷이 똑같이 화투 쳤는데 세 명은 가장 가벼운 징계를, 한 명은 가장 센 징계를.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고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린 징계를 했던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위법! 누가 소송했겠어? 응? 그한명 파면받은 자가 이제 소송했어. 맨 나만. 그래서 위법의 사유로 두 가지 들었어. 첫째, 지금 말하는 평등원칙이 안 맞다. 두 번째, 야, 요 정도 뭐 당직, 근무 시간 중에 친 것도 아니고, 근무 시간이 아직 시작되기 전에, 응? 심심풀이로 그것도 돈 걸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 파면, 공무원 신분 자를 정도의 파면은 너무 과한 징계 아니냐? 징계 종류 6가지가 있을 때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정도의 징계 조치를 내려야지. 그거하고 너무 안 맞는 징계, 과한 징계를 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배운 비례 원칙도 위반. 두 가지 다 주장했는데 두 가지 다 인정받았어요. 평등 원칙에도 위반돼서 위법이고, 비례 원칙에 위반돼서도 위법이다. 응? 그런 사례. 1번이 가장 대표적인 판례.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공부할 거. 자, 4번. 4번 공부. 아니야, 4번이 아니라 5번. 플라스틱 제품, 뭐, 폐기물 부담금 산출 기준,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런 사전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플라스틱 제품 만들어내는 업자가 있잖아.
근데 그 업자, 그 제품 가격에 뭐가 있을까? 그 쓰레기 처리기 비용까지. 그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사실 다 소비자가 내는 거다. 응? 우리가 저 플라스틱 병에 음료수 병에 들은 거 있지? 그 사먹을 때 우리가 다 그거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거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응? 그 어떻게 그렇게 될까? 국가에 세금을 매겨요. 플라스틱 병으로 물건 만드는 업자한테 그 플라스틱 제품당 얼마? 응? 그러면 업자는? 세금은 업자가 이제 국가에 내야 되지만 그 음료수 병값에 그 비용까지 얹어갖고 우리한테 파는 거야. 결국은 사먹는 소비자가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다 내는 거랑 마찬가지지. 업자는 중간에서 이제 그 물건 판 거에서 이제 세금을 내는 거고, 그지? 근데 이 5번 판례의 핵심은 우리 국내에서 플라스틱 제품 만든 업자한테 세금 매기는 기준하고, 응? 외국에서 플라스틱 제품 수입하는 업자한테 세금 매기는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야. 응? 거기 읽어보니까 국내 제조업자는 뭘 기준으로 매긴대? 무게로 따진대, 무게. 1kg당 7.6원 세금 매긴대. 킬로그램을 따지지, 무게를 가지고. 근데 외국에서 플라스틱 제품 수입하는 업자는 뭘 가지고 따진대? 응? 무게가 아니라 수입하는 가격에 몇 프로 이렇게 세금을 매긴다는 거야. 응? 근데 아마 외국에서 수입하는 업자한테 더 많이 세금을 물리는 결과가 되나 봐. 그럼 똑같이 플라스틱 제품 폐기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은데 왜 수입업자한테만 더 불리하게 세금을 많이 물리게끔 기준을 정해놨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그 불평등하다. 평등원칙 위반으로 인정된 거야. 응? 그래서 이것도 6번 알아두고, 5번 알아두고, 자, 6번 하나 또 공부하자. 6번. 자, 6번을 보면 키워드가 청원 경찰 인원 감축 사건이야. 응? 그래서 우리 판례 공부할 때 그 사건의 이름으로 기억하면 좋아. 응? 짤막하게. 청원 경찰 인원 감축 사건. 응? 요거는 조금 부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관이 그 당시에 지금은 행정안전부 장관, 옛날에는 행정자치부라 그랬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전국의 시도지사에게 지침을 내린 거야. 뭐라 하냐면 각 시도에서 고용하고 있는 뭐야? 청원경찰을 줄이래. 20%씩 줄이래. 감축시키래. 그럼 예를 들어 자, 보자. 행정자치부 장관이 전국의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지침 내렸어. 그럼 인천시에도 그 지침을 따라야 되는데, 자, 인천광역시가 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가 청원경찰을 100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근데 10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이 20% 줄이라 그랬어. 20명을 잘라야 되잖아. 20명을 어떤 기준으로 잘랄까? 이거 고민한 거야. 고민하다가 시험을 보기로 했어. 응? 그래서 성적 낮은 꼴 밑에서부터 20등까지 밑에서 20명을 자르겠다 이랬어. 처음에 기준을 그렇게 세워서 시험 봐가지고 20명을 잘라내겠다 하위 성적. 그랬더니 또 반발이 내부 있는 거야. 뭐냐면 야, 우리 청원경찰 중에는 소위 뭐야 뭐 학교를 많이 다닌 사람도 응? 있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이 들으라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불리한 거 아니냐. 너무 그런 거 같고 저 시험 성적으로만 자르면 막 이런 반발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기준을 약간 수정.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학력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나왔어. 초등학교 졸업 이하자 집단 100명 중에 응? 그다음에 중학교 이상자 뭐 중퇴 이상자인데 이상자 이렇게 학력을 기준으로 100명을 두 집단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나눠보니까 이쪽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자는 30명. 지금이야 우리 상상 못하지만 이 옛날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잖아. 그래서 이런 분이 여기 청원경찰로 30명. 그러니까 청사 경비하고 막 이러잖아. 응? 그 다음에 중학교 중퇴 이상자 그룹이 70명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렇게 학력을 기준해서 시험 문제는 같은 시험 문제로 시험을 보되 어떻게 하지? 여기 요 안에서 하위 성적자 20%.
요 사람들을 중에서 하위 성격자 20% 이렇게 자르겠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기준을 만들었어요. 응? 그러면 나름대로 괜찮지 않냐? 응?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 봤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몇 명 잘리는 거야? 초등학교 졸업 이하자 30명 중에 하위 성적자 20% 6명을 잘리는 거야 여기서는. 그치? 여기서는 70명 중에 하위 성적자 20% 자르면 14명이 잘리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르기로 기준을 정해서 했어요. 똑같은 문제를 시험 봐서. 근데 이번에 누가 반발하냐? 이번엔 이쪽이 반발하는 거야. 왜냐면 보자. 커트라인을 보니까 이쪽은 50점이야. 예를 들어. 응? 이쪽은 커트라인이 70점이야. 응? 그러면 자, 이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몇 점 맞았느냐? 69점 맞았어요. 응? 69점 맞았는데 이 사람은 잘리는 거야. 그치?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50점 맞았는데도 안 잘리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발해. 이유는 뭘까? 야, 우리 뽑을 때는 그러면 학력 같은 거 이렇게 나눠갖고 뭐 초등학교 졸업 이하자 30명 뭐 이렇게 따로 뽑았냐? 아니다. 다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100명 뽑은 거 아니냐?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뽑아놓고 자를 때는 학력을 기준으로 나눠갖고 각각의 20%를 따로따로 하면 이쪽 사람만 불리하지 않냐? 똑같이 통으로 놓고 보면 나는 떨어질 잘리는 게 아닌데, 응? 왜 자를 때만 이렇게 학력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해가지고 각각 20%를 똑같이 적용하냐? 이건 불리하다.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인정된 거야. 이쪽 사람에게 불합리한 기준이다. 불평등한 기준이다. 응? 그런 사건. 그래서 6번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험에는 잘안 나왔는데 7번은 시험에는 잘은 안 썼어. 근데 이게 우리 이제 역사적 의미가 있지.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줬었죠. 남자들 현역 갔다 오면 가산점 5점 줬어요. 평균 5점. 과목마다 5점, 평균 5점이 자동으로 주시는 거야. 그리고 예전에 그리고 이제 그 보충력 그 방위 갔다 오고 그러면 3점 줬어요. 가산점. 그러면 결국 공무원 시험에서 여자가 절대로 불리해요. 왜냐면 평균 5점을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 응? 그지? 그래, 현역 갔다 오면 남자들은 무조건 군대 갔다 오면 5점을 평균점으로 줬으니까. 응?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게 돼 있지 않은 여자와 여성과 그 다음에 장애 있는 남성 측에서 반발. 아니, 공무원이 되는 데 있어서 이 군대 가는 거는 국가가, 저, 법이 정한 의무지, 국가에 대한 의무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거기서 가산점에 차별을 하는 건 이건 불합리하다. 그럼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거에 대해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 뭔가 보상을 해주든가 해야지 공무원 시험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공무원이 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뭐야, 남자와 여자를 크게 차별하는 게 된다. 불합리하게.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인정됐어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군복무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차별. 그래서 위헌, 평등원칙 위반. 그래서 가산점이 없어진 겁니다. 응? 그런 제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과정을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국가유공자에게 평균 가산점, 평균 10점 가산해줬어요. 그리고 군필자 군대 갔다 오면 5점 현역 갔던 걸 기준으로 5점 줬어요. 그리고 여자 이렇게 생각해봐. 그죠? 여자는 가산점 없지.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뭐가 이거 군대 갔다 왔던 이유로 가산점 주는 거 이거 위헌 판정이 내려졌어. 그래서 이거 없어졌어요. 이제. 응? 그리고 얼마 지났어? 근데 그러면 이게 차이가 이제 얼마 나는 거야? 10점이 나죠. 응? 그래서 예전에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 5점의 격차를 준 거랑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10점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뭐 민주화 운동 뭐 해가지고 민주화 운동 유공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 유공자의 경우
본인 아니면 자기의 일대까지 아마 이 가산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녀인가 뭐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많이 응시. 그 합격생의 상당수가 유공자 가산점 10점. 그럼 평균 10점이면 어마어마한 거지. 거기다 어느 정도 공부가 돼서 합격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평균 뭐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지는데 10점의 가산점은 거의 극복 불가능한 점수. 어? 뭐 이렇게 해서 반발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다시 또 위헌 신청이 들어왔어. 뭐냐면 국가 유공자에게 국가에 어떤 헌신했고 이거에 대해서 뭐야 여러 가지 취업할 기회도 상실했고 어? 등등. 그리고 뭐 우리 과거 독립운동 후손들 보면은 그 뭐 조상이 독립운동 하느라고 전 재산 다 응? 뭐 다 갖다 저 독립운동비로 쓰고 뭐 하면서 자식들을 고생하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고생했잖아. 그런 거 점에 비춰보면 뭔가 취업에 우선권 주고 가산점 주고 이런 거는 합리적 이유 있다. 응? 그래서 국가에 대한 헌신음으로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 부여하는 것 자체는 그는 인정. 합리적 이유 있는 차등대우로 인정. 다만 이게 그렇게 다 하더라도 너무 격차가 커서 일반 수험생들이 도저히 극복 불가능한 차이를 가져온다. 이거는 좀 과도한 차등 주장을 했어요. 그게 또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몇 점 줄래? 10점은 너무 과도하니까 5점으로 줄여라. 응? 그 지금 현재 5점으로 줄여진 거예요. 이것도. 그게 여러분의 책에 8번입니다. 8번. 응? 8번에 네, 뭐야?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할 때 10% 가산점 주도록 한 규정 이거 이제 과도한 차등이라고 인정해서 지금 현재 법 개정에 법률 개정에서 5년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응? 네, 그런 얘기. 자, 그런 정도 보고 그다음에 평등 원칙 위반으로 인정이 안 된 사례를 좀 보자. 평등 원칙 위반으로 인정 안 된 사례로 어떤 걸 볼까? 대표적인 게 3번. 3번입니다. 3번. 자, 3번 판례로 보면 매년 그때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할 필요성 있는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상 이렇게 시작하는 판례 나오지? 자, 질문해보자. 개인택시 면허는 누가 내주는 거야? 시도지사가 내주는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인천의 개인택시 면허는 인천광역시장이 내주는 거야.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서울시장, 특별시장, 시도지사의 권한이에요. 개인택시 면허. 응? 그런데 자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는데 면허 내주는 요건 있잖아요. 요건. 개인택시 면허 받으려면 무슨 무슨 요건을 갖춘 자만 면허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정해놓겠죠? 응? 그런데 지금 이제 과정을 보면은 아마 인천시를 예를 들어봅시다. 인천광역시가 개인택시 면허 내주는데 인천광역시장이 기준을 정했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는데 하나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면허 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 무사고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요건으로 돼 있어. 개인택시 면허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여러 가지 다른 요건도 있는데 요게 있다. 그래가지고 A가 인천에 사는 A가 나도 개인택시 면허 따야지 받아야지. 그래서 자기가 요거를 채우려고 노력을 했어. 무사고 운전 경력 5년 응? 채우려고 조심조심 운전해서 딱 5년을 채우고 신청. 응? 나 이제 면허 받을 수 있는 요건 구비됐으니까 면허 발급해달라 신청을 했어요. 근데 거부가 됐어. 면허 거부. 왜? 요건이 구비가 안 됐대. 어? 왜? 나 5년 채웠는데. 그랬더니 아이고야. 요 전에 바로 뭐가 된 거야? 요건이 강화됐어요. 이게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바뀌었어요.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 해야 된다라고 강화된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바뀌어서 바로 시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행정기관 측에서는 당신은 10년을 못 채웠으니까 허가 안 됐네요. 개인택시 면허 발급 거부. 이렇게 된 거야. A는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년이었는데 바로 10년으로 바뀌어서 바로 시행돼가지고 내가 요건 충족이 안 됐다고 거부?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응? 아니 얼마 전까지 5년이었고 그럼 만약에 이게 10년으로 이렇게 응? 하려면
10년으로 바꿔가지고 바꿔도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좀 두고 막몇년 뒤부터는 이제 10년으로 이렇게 해야지. 응? 예전에 5년으로 돼 있던 걸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따라서 행동한 사람이 있는데, 응? 그걸 무시하고 바로 바꾸자마자 그냥 바로 적용 시행하는 게 어딨냐? 이거는 그러니까 저 뭐야 신뢰보. 그러니까 예전의 기준을 신뢰하고 행동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짓이고 두 번째 이런 얘기도 또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개인 택시 운전하는데. 아니 똑같이 개인 택시 운전하는데 누구는 무사고 운전 경력 5년이면 예전 사람들은 5년이면 받았을 거 아니야. 누구는 뭐 10년을 채워. 뭐 이게 말이 되냐? 똑같은 개인 택시 운전하는데 이 평등 원칙이 반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거지. 그런데 졌어요. 판례가 뭐라 그래? 법원에. 자, 개인 택시 면허는 이게 만약에 이런 상황을 가져요. 인천에서 무슨 대규모 국제 행사를 연다. 뭐 인천 아시안 게임이 열린다든지. 그러면 외국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런 행사를 한다고 치자. 그러면 택시가 좀 많이 필요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택시를 좀 늘려야 되겠지? 그러면 택시를 늘리기 위해서 필요가 있으면 개인 택시 면허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조금 더 쉽게 완화시켜서 기준을 바꿔갖고 또 시행해야 할 필요도 있고. 또 국제 행사 끝났다. 이제 택시를 좀 많이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줄일 필요성이 있으면 또 요건을 강화하고. 이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개인 택시 면허 제도다. 그 얘기야. 그래서 매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 택시 면허 제도의 성격에 비춰볼 때그 면허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우선순위 요건을 강화하고 그 요건을 또 이렇게 바꾸면서 바꾼 거를 유예기간 안 두고 곧바로, 바로 시행을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시행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 가지고는 뭐야? 셋째 줄 신뢰보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이 다른 말로 뭐야? 평등 원칙 말하는 거야. 거기에 어떻게 돼? 위반된다고 볼 수가 없대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적절히 기준을 바꿔가면서 그때그때 대응해야 될 그런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거다. 응? 이런 얘기를 한 거죠. 3번 꼭 알아두고. 그다음에 또 어떤 거를 적용하냐면 12번 판례 공부합니다. 12번. 자, 12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를 이렇게 하는 사건 나오지? 이것도 이제 인천에다 예를 들자고요. 요새 이제 그 인천의 어느 지역에 가면 성당이 하나 있대. 성당. 근데 이 성당이 아주 역사가 오래된 성당이래. 옛날 건물에다가지. 응?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뭐 우리나라의 뭐 근대식 서양 건축물에다가 뭐 이런 게 있어서인지 사람들이 여기를 관광을 많이 온대. 구경하러. 응?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서 여기를 문화적 관광지로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 그래서 요 성당 부근에 여기 이제 개인들이 땅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응? 여기 부근을 이제 이 문화적 관광지 조성 사업 지역 이렇게 지정을 하노. 여기에 있는 개인 땅을 강제로 수용을 한 거야. 법에 따라서 강제로 뺏은 거지. 그리고 이제 땅값을 보상을 해준 거지. 응? 이랬더니 A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데 이제 강제로 땅을 수용당해서 뺏긴 거 아니야. A가 반발한 거야. 아니, 이거 야 이게 무슨 이거 뭐야이 성당 특정 성당 이 종교 우대하려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지. 그럼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고 명시돼 있고, 응? 한데 그것도 위반한 것이고 특정 종교를 우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런 특정 종교 우대하려는 입장에서 개인 땅을 응? 강제로 수용한 거 위법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지만 인천시의 주장은 그게 아니야. 인천시는 특정 종교를 우대하고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문화 관광지 조성 사업이라는 공익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라는 이유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인정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셋째 줄에 넷째 줄에 보면 특정 종교를 우대 뭐 특권 부여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해서 그 목적 응? 정당하다 판결한 거죠. 10번. 그다음에 하나 더 설명하자. 18번 하나 보면 18번은 여러분들 있잖아. 자, 여러분들이 인천시 공무원 됐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파면 당하지.
인천시 공무원 됐다가 한번 파면 나가면 다시 공무원 될 수 있어 없어? 여러분이 공무원이었는데 파면당해서 잘렸어. 다시 공무원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어요. 5년 지나면. 응? 5년 지나기 전까지 다시 공무원 못 돼. 5년 지나면 다시 시험 보고 뭐 어떻게 해서 다시 공무원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파면 나간 공무원을 쉽게 안 써주겠지만 법적으로는 될 수 있는 거야. 5년이 경과하면. 그런데 경찰 공무원은 다르게 돼 있어요. 법이 경찰 공무원법이 따로 있어요. 경찰 공무원은 한번 경찰 공무원이 됐다가 파면 나가거나 해임돼서 잘리면 영원히 경찰 공무원 될 수 없도록 해놨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찰 공무원이 파면 당했나 봐. 왜 다른 공무원들은 파면당하고 그래도 5년 지나면 다시 공무원 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왜 경찰 공무원만 유독 한번 파면당하면 영원히 공무원 못 되게 해놨냐? 이거 불평등하다. 문제 제기를 했지. 그러나 판결은 경찰 공무원은 특히 이 질서 유지를 해서 단속하고 이런 법 집행 업무를 주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응? 그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응? 하면서 일반 법 단속 법 집행하는 이 단속 업무를 집행하는 이 경찰 공무원이 파면 해임 당할 정도면 이거는 이 단속 업무를 엉터리로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 영원히 경찰 공무원이 못 되게 하는 건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런 식의 판결이었어요. 응?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알아두면 될 거고. 그다음에 또 무슨 원칙이 하나 또 소개됐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거 있죠? 일명 줄여서 자기구속 원칙 또는 자기구속법이라.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평등원칙하고 똑같아. 그런데 다만 뭐만 좀 초점을 두냐면 자기 있잖아, 자기. 자기가 누구냐면 행정기관을 가리키는 거야. 응? 행정기관은 자기 자신이 만든 기준, 업무 처리 기준이나 행정기관 자기 자신이 그동안 쭉 어떤 상황에서 업무 처리한 관행을 만들어 왔단 말이야? 그렇다면 행정기관 지가 만든 업무 처리 기준이나 관행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똑같은 기준 적용해 줘야 된다. 이게 얘기야. 그러면 내용적으로 평등 원칙은 주로 이제 국회가 만든 행정에 관한 법률 적용할 때 평등하게 해야 된다. 이유에 초점이 있다면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기관 자기가 만든 사무 처리 기준이나 업무 처리한 관행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불리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평등 원칙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다만 그 대상이 뭐야? 평등하게 해야 된다. 뭘 평등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야? 행정기관 자기 자신이 만든 기준이나 선례, 관행, 응? 이거를 이제 평등하게 적용해야 된다. 여기 일결초점을 둬서 말하는 게 자기구속 원칙입니다. 응? 그래서 의의에서 읽을 때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어떻게 돼? 행정청은 행정기관은 상대방 국민과의 관계에서 같은 종류의 사안에 대해 이미 제3자인 다른 국민에게 적용했던 어떤 기준에 구속된다. 이 결정 기준은 행정기관 스스로가 만든 기준 말하는 거야. 응? 좀더 쉽게 풀어 말하면 괄호 속에 있어. 행정기관은 스스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재량 준칙과 같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만든 사무 처리 기준이나 그동안의 업무 처리해온 선례, 이거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불리하게, 응? 차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평등 원칙의 내용인데 다만 뭘 평등하게 적용해야 되냐면 행정기관 스스로가 만든 기준이나 선례 이게 있다면 그걸 평등 적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응? 그걸 자기구속이라고 행정기관 자기가 만든 기준 선례에 구속받아야 된다는 원칙. 자, 근거. 근거는 학설이 있고 판례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2번 판례를 중시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근거에서 우리 판례, 우리 대법원도, 우리 헌법재판소도 다 뭐가 이 근거가 된대.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다 근거가 된대. 그러니까 평등원칙이 근거가 되는 건 당연한 거지. 헌법 11조의 평등원칙은 행정기관 스스로 만든 기준이나 선례도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평등 적용해야 된다. 응? 그리고 신뢰보호원칙은 야, 행정기관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대로 쭉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 보는 걸 봤어. 그럼 나도 어떻게 돼? 아, 나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같은 기준대로 처리해 주겠지 하고 신뢰할 거란 말이야. 근데 나만 그 기준과 다르게 불리하게 적용. 그러면 신뢰보호 어긋났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 없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 원칙 차원에서 행정위원이 스스로 만든 기준 내지 업무 처리 선례. 응?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평등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근거 동그라미 2번 보고. 자, 뭐 그 외에는 특별한 건 넘쳐먹고 오른쪽으로 가서 적용 요건 및 한계 있어요. 응? 적용 요건 및 한계 거기 중요한 논점이 있어요. 자, 적용 요건에서 특히 동그라미 1번 행정 선례의 존재. 응?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 평등 원칙. 자, 생각해보자. 우리가 아까 이 자기 구성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구성 원칙 적용되기 위한 근거가 평등 원칙 아니면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했지. 그러면 뭔가 평등이냐 평등하지 않은 거냐 따지려면 비교 대상이 되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최소한 행정위원이 딴 사람한테 뭘 적용한 기준이 있든지 뭐 적용한 선례가 있어야 그걸 기준점으로 잡아서 왜 나한테는 그 기준대로 안 하고 선례대로 안 해주냐, 왜 나만 불리하게 하냐. 그래서 비교 대상이 되는 선례가 있어야만 평등 불평등을 따지게 되지. 또 신뢰보호를 근거라면 행정기관이 어떤 기준을 만들거나 해서 적용한 선례가 있어요. 아, 기준을 저렇게 적용하는구나. 그럼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이니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주겠지 하고 신뢰를 하게 되는 게 생기는 거야. 근데 아직 한 번도 어떤 기준을 만들어 적용한 선례가 하나도 없다면 그 기준대로 적용한다는 게 아직은 국민에게 신뢰를 줄 만한 뭔가 조치가 없었던 거야. 그렇다면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도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1번 최소한 행정기관이 나한테만 뭔가 불리한 조치를 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그러려면 그거 위법이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다른 사람한테 행정기관이 어떤 기준 만들어서 그 기준대로 적용한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선례가 있어야만 비로소 나하고 다르게 나한테는 다르게 해줬을 때 위법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최소한의 선례가 존재해야 된다. 응? 두 번째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합니다. 3번의 키워드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한테 기존에 행정위원이 기준 만들어서 적용한 선례가 뭐여야 돼? 적법한 것이었을 때.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문장의 굵은 글씨에 적법이란 말이야. 적법. 다른 사람한테 기준 만들어서 적용해왔던 선례가 적법일 때만 나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똑같은 조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응?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까지 다른 사람한테 기준 만들어서 행정기관이 적용해왔던 선례가 위법한 것이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 위법한 조치를 평등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까지는 인정될 수 없다는 거지. 아까도 나왔었지? 그래서 이 3번이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3번이 여기서. 응? 그래서 두째 줄에 뭐라고 그랬어? 행정기관이 종전의 선례 또는 관행. 그 행정기관이 다른 사람한테 뭐 기준 적용했던 선례 내지 관행이 위법한 것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돼? 행정기관은 내가 위법한 조치도 평등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도 해줘. 요구한다고 해서 행정기관은 그걸 똑같이 해줘야 될 구속을 안 당한다. 상대방도 그 위법인 조치를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 평등 원칙 이런 걸 내세워도 안 된다. 그걸 인정해버리면 순간 영원히 계속 위법인 조치를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될 수 없다. 응? 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자, 나머지는 쳐놓고 그러면 판례 중에 중요한 거. 자, 판례 1번. 1번 중요합니다. 자, 1번에 행정규칙은 이렇게 출발물이 시작되죠. 자, 이것도 나중에 공부할 텐데 행정규칙이라는 말은 행정조직 내부법이야. 그걸 통틀어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행정조직 안에서 업무 처리하거나 공무원들 근무하거나 하는데 그 기준 정해놓은 거 있지. 이거는 행정기관 스스로가 만든 거야. 조직 내부의 법. 자, 그래서 이렇게 쓰지. 행정조직 내부의 법인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이나 즉 국민에게까지 효력 갖는 법은 아니라는 얘기야. 응? 그런 거지만 이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규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정착되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믿게 될까? 아, 행정관이 이 조직 내부적으로 만들어놓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저렇게 계속 똑같이 처리하는 걸 보니까 아, 나도 저렇게 저런 기준에 따라서 똑같이 적용받겠거니 이렇게 이제 평등 원칙 및 신뢰 보호를 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걸 근거로. 그래서 그러면 평등 원칙이나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이제 다른 사람인 상대방 국민과의 관계에서 이제까지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왔던 규칙에 따라서 해줘야 될, 해야 할 자기가 만든 기준에 구속을 받게 되며, 그러한 경우에는 그 기준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 국민하고 사이에 위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조직 내부 법인 행정규칙이 국민에까지 효력갖는 법처럼 대외적 구속력까지 갖게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1번이 중요한데 이건 막 이 판결문 놓고 괄호 놓기로도 문제로 나온 그 판결이라 1번 매우 중요해서 1번에 특히 중요한 거는 주제 끝에 평등원칙이나 신뢰보원칙 그 다음에 넷째 줄에 자기구속 그 다음에 넷째 줄 끝에 대외적 구속력 이런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그 괄호 놓기로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응? 그런 단어 좀 유의해 두고요. 그러면 1번을 결론을 보면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일찌감치 행정기관이 스스로 만든 기준 관행도 이렇게 불평등하게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선언한 거예요. 근데 조금 늦었지만 3번에 가면 비슷한 취지로 우리 대법원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3번도 비슷한데 3번 또 읽어보자. 읽어볼 가치가 있어요. 행정법 전체를 공부함에 있어서. 자, 우리 행정조직 내에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업무 처리하는 지침, 법을 해석 적용하는 기준 이런 거 정해서 야 이렇게 처리해 내려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묶어서 행정규칙이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조직 내부법. 그러면 이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이지 대외적으로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 갖는 법은 아닌 거다. 응? 그래서 국민하고 효력 갖는 법이 아니니까 행정기관이 공무원이 이거에 위반해서 하급기관이나 공무원이 위반해도 조직 내부에서 징계를 받을 뿐 국민하고 사이에서 그 행위가 위법이 되는 건 아닌 게 원칙이에요. 이게 이제 전반부 얘기에 쭉 써 있는 거야. 하지만 예외가 있다. 원칙, 그렇게 되는 게 원칙이지만 넷째 그때 보면 다만 행정기관이 이제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기준, 재량권 행사하는 기준을 정해는 행정규칙이 정해진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이룩되면 이제 국민은 평등원칙 내지 신뢰보원칙에 따라 상대방인 자기한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동일하게 처리해 줄 것이라고 믿게 된다 이거지.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돼? 행정기관은 지가 만든 기준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자기 구속을 받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을 동일하게 평등하게 적용하지 않고 행한 처분은 평등원칙이나 신뢰보원칙 위반한 위법한 조치가 돼서 취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응? 그래서 1번하고 3번하고 내용적으로는 뭐 다른, 같은 거예요. 다만 이제 3번에 가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길게 한 거지 대법원이. 그리고 4번이 또 중요해요. 4번. 4번을 보면 앞에 출발머리 단어 밑줄 쳐주세요. 뭐라고 써 있어? 재량준칙의 공표만으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재량준칙은 아까 넓은 의미로는 조직의 행정조직 내부법 총칙에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행정규칙. 응? 재량준칙이란 건 행정규칙의 한 종류야. 응? 근데 행정기관이 이런 조직 내부법 만들었다고 공표만 했대요. 그럼 공표만 했다는 사실만 갖고는 그 재량준칙, 행정규칙 맞는 대로 한 번이라도 아직 적용한 선례가 있다 없다? 아직 선례가 없다는 거지. 기준 만들었다고 발표만 한 거지 그 만들어진 기준대로 적용한 선례가 없어. 응? 그래서 이 사무처리 기준 만들었습니다 하고 공표만 된 것 갖고는 아직은 국민에게 신뢰할 만한 응? 보호해줄 신뢰가 있는 가치 있는 그러니까 보호해줄 가치가 있는 신뢰를 줬다고 아직 볼 수 없다. 이 얘기는 아직 그 기준대로 적용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 상대방 국민이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다고 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어지잖아. 아무리 이 행정조직 내부법인 재량준칙이 일단 공표만 됐다 하더라도
되풀이 시행되지 않은 이상,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적용한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응? 어떻게 돼? 행정기관은 그 기준대로 해야만 한다는, 자기가 만든 기준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자기구속을 당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이거지. 자기구속은 직정될 수 없다. 하여튼 핵심 단어는 이런 기준, 업무 처리 기준 만들었다고 공표만 했지 기준대로 적용한 선례가 한 번도 없다는 얘기야. 없다면 이게 신뢰보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응? 이해 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판례. 그 다음에 5번 판례가 또 아주 중요하다. 자, 5번 판례는 키워드가 무슨 말일까? 5번 판례 속에, 문장 속에 제일 키워드. 이제 과거에 행정기관이 다른 사람한테 쭉 적용해왔던 조치,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해왔던 조치가 어땠대요? 위법이었대? 적법이었대? 위법. 뒤늦게 판명이 난 거야. 과거에 쭉 해왔던 조치가 위법이라는 게 판명이 났대. 그렇다면 이제 행정기관은 평등원칙 이런 거에 의해서 위법한 조치를 계속 해줘야 돼? 그럴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응? 둘째 줄의 앞머리에 위법이지. 위법한 어떤 행정처분이 아무리 과거에 수차례 반복되어 행해져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명이 난 이후부터는 이제 뭐야? 또 나도 그러면 그 조치 해줘. 위법인데? 그래도 평등해야 되잖아. 위법인 조치 똑같이 해줘.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거 따라야 될 구속을 안 맞는다는 거야. 그렇게 해줄 의무 없다. 응? 과거에 어떤 조치가 적법일 때만 행정기관은 그 똑같이 따라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응?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5번. 그런 정도 공부. 응?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한 대 묶으면 평등원칙으로 묶어 말해도 되고 좀 쪼개면 평등원칙과 자기구속원칙 이렇게 나누는데 다 지금 시험 문제는 이 지금 읽었던 판례 이런 것들 위주로 나옵니다. 응? 자, 거기까지 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호흡을 가다듬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 다음에 공부할 신뢰보원칙이 좀 내용이 조금 돼요. 응? 그래서 쉬는 시간을 갖고 합시다.